전작인 철학스 마크3도 그렇고 이번에 나온 철학스 마크4도 그렇고 안경을 썼을 때 전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착이 가능한 그런 헤드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쓰고 이렇게 헤드폰을 끼면 일단 적응형 사운드 제어, 제가 저번 편에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제가 앱에다가 직접 세팅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진짜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넷플릭스만 시청을 했어요. 그렇게만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엄청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그냥 우연찮게 닌텐도 스위치랑 플스4를 연결을 해볼까?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저번 편에 이어서 오늘은 1000X 마크4를 사용을 하면서 활용법과 장점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프라이빗 힐링이기에 여러분들이 퇴근 후에 아니면 집에 도착해서 각자만의 힐링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장착을 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런 느낌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1000X 마크4. 이전에는 제가 1000X 마크3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사용하면서 또 다른 괜찮은 장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좀 몇 가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저번 언박싱 때 여기 안에 센서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센서가 내가 헤드폰을 장착을 했는지 아니면 벗고 있는 상태인지 그걸 확인시켜주는 센서입니다. 그 소리는 내가 장착했을 때는 어떤 영상이나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재생을 시켜주고 만약에 벗잖아요? 그러면 그 센서가 인식을 해가지고 내가 보고 있던 영상이나 음악들이 일시정지가 됩니다. 그 소리는 내가 직접 재생이나 일시정지를 제어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따로 뭐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마크4에 새롭게 등장한 스피크 투 챗. 마크3 때는 이렇게 손을 가져다 대면 앰비언트 사운드 모드를 변경하게 되면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퀵 어텐션, 그 기능을 경험했을 때 정말 신세계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간 스피크 투 챗, 이 기능은 정말 자동화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스피크 투 챗이 어떤 식으로 발동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바로 말을 시작해서 쭉 했을 때 언제 노이즈 캔슬링이 풀리는지 제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 먼저 켜고 바로 대화를 해볼게요.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되게 빠른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거의 첫 번째 한두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 바로 스피크 투 챗이 발동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이런 다음 말하게 되면 지금 딱 말하기 좋은 상태가 딱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이 상태로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다시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노이즈 캔슬링으로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 전원 버튼을 한번 이렇게 딸깍 눌러주게 되면 바로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들어가니까 기다리는 게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스피크 투 챗이 잘만 활용하면 정말 누구보다도 괜찮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스피크 투 챗이라는 기능이 있네? 해놓고 그냥 쓰게 되면 이거 바로 인식도 못하고 이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안경을 장착하고 다니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헤드폰이 안경을 쓰게 되면 이쪽 부분이 되게 불편해요. 이 안경 테가 눌리다 보니까. 전작인 1000X 마크3도 그렇고 이번에 나온 1000X 마크4도 그렇고 안경을 썼을 때 전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착이 가능한 그런 헤드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쓰고 이렇게 헤드폰을 끼면 이쪽이 다 폭신폭신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안경 테가 눌린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반대쪽도? 그래서 안경을 장착하고도 사용하기 좋은 헤드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 이 1000X 마크4에는 블루투스가 동시에 두 대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현재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이 모바일 앱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현재 여기랑 연결되어 있다가 만약에 내가 다른 디바이스를 사용한다 그럼 그 옮겨가는 것까지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랑 보통 노트북 이렇게 두 대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소리는 양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 헤드폰을 장착을 하고 내가 만지는 기기들을 알아서 인식해가지고 넘겨주다 보니까 이 부분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 편하다는 것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이 블루투스 두 대가 잡혔을 때 이 전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 막 너무 빨리 바뀌어도 부담스럽고 너무 늦게 바뀌게 되면 또 그것도 기다리기 되게 힘들잖아요. 제가 여러 방면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약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전환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신 연결을 전환할 때는 그 이전 기기에서 뭔가 소리가 흘러나오면 안 되게 뭐 일시정지를 해준다던가 그렇게 하고 다음 기기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나 앱과의 연동이 정말 장점입니다. 솔직히 마크3 때는 이 소니에서 나온 헤드폰스 앱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마크4에는 와 기능이 진짜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적응형 사운드 제어, 제가 저번 편에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제가 앱에다가 직접 세팅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일단은 GPS를 활용해서 내가 자주 가는 그런 위치들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는 내가 뭐 소리를 크게 쓴다든지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는 노이즈 캔슬링을 끄고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학습시킬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학습이 싫다, 나는 정확하게 내가 세팅을 하고 싶다, 네, 사용자 정의로 세팅도 가능합니다. 저는 뭐 집이랑 직장이랑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뭐 어느 부분에서는 노이즈 캔슬링을 조금 약하게 한다던가 어느 지역에서는 목소리만 조금 더 잘 들리게 그렇게 세팅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랑 1000X 마크4 헤드폰을 이렇게 장착한 다음에 다니면 GPS에 의해서 그런 설정들이 자동으로 변환하게 돼요. 그래서 세팅만 잘 해놓으면 그리고 여기 하단에 네, 제가 이쪽이 커스텀이라고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 버튼이. 네, 보니까 앱에서 커스텀 버튼을 제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막 엄청 디테일하게 커스텀 버튼으로 활용을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주변 소리를 제어하는 버튼으로 이용을 하다가 구글 어시스턴트나 아마존 알렉사의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정에 따라서 이 커스텀 버튼을 한번 누르거나 아니면 짧게 두 번 아니면 누르고 있거나 이런 기능들이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설정들을 클라우드에다가 백업도 가능하다 보니까 만약에 핸드폰을 옮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런 백업했던 것들을 다시 복원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확실히 앱과의 연동이 전작보다 많이 괜찮아졌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앱이 별로 안 이뻐요. 개인적으로 앱이 조금만 더 이뻤더라면 엄청 만족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뭐 하여튼 그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000X 마크4 이 제품에 관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좋아졌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제가 느끼는 장점이죠. 체감상 오는 그런 장점들,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는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힐링을 하고 있는지 집에서 그거에 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넷플릭스만 시청을 했어요. 그렇게만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엄청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그냥 우연찮게 닌텐도 스위치랑 플스4를 연결을 해볼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침 제가 닌텐도 스위치에 연결할 수 있는 이 블루투스 동그리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딱 연결했는데 와 이거는 또 다른 힐링의 시작이었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집중도가 확 올라가고 더욱더 실감나게 막 게임을 하다 보니까 막 게임을 제대로 즐기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져다 줬습니다. 제대로 된 힐링이죠. 요즘 코로나가 또 갑자기 심해지다 보니까 밖에 나가기도 애매하고 집에서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집 안에서 새로운 힐링 방법들을 계속 찾고 있는데 이 소니 헤드폰 1000X 마크4를 장착하고 있다 보면 이걸 장착하고 있는 그 장소 자체가 힐링 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힐링 방법, 이거 말고도 뭐 괜찮은 힐링 방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1000X 마크4 이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댓글들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다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서 소니 헤드폰 1000X 마크4 제품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